몇 시에 열어요? 몇 시에 열어요? 안녕하세요. 왜 이래요? 생각보다 여기 유명한가 봐요. 난리 났어. 콩으로 유명한 집인데 자해의 고수가 있어요. 이 비법을 배우려고 대기업에서도 찾아갔대요. 정말. 와. 궁금하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 이기는 사람이 다 사게. 오. 가위바위보. 오. 아이고. 가위바위보. 이겼다. 축하드립니다. 저분 잘 사는 거예요? 야, 근데 아침부터 젊은 친구들 콩 먹겠다고 들 그러니까. 쓰는 건 쉽지 않은데요? 자, 이거 이제 천천히 보시고 저희 뭐야? 오, 뭐야? 오? 다 콩이야. 와, 진짜? 아, 두유. 맛있겠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맛이. 어. 고소하겠다. 저 디저트도 다 콩으로 만든 거야? 다 콩이에요. 야, 대단하다. 콩 아이스크림. 끝내주겠다. 저는 오늘 콩을 코스 요리로 먹어볼게. 아, 코스 요리로 먹어볼게. 아, 코스 요리? 콩코스로. 네, 콩코스로. 네, 시즌마다 이렇게 다른 콩을 넣어서 네. 만들어요. 아, 네. 지금 콩은 무슨 콩? 지금은 저희가 서리태. 오, 서리태! 머리태, 머리. 네, 제가 안 그래도 방송을 봤거든요. 오! 어, 푸른 모습. 제가 아직 염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흰머리 가리려고. 어머. 저 콩물 때문에 흰머리가 안 생긴다고? 네. 콩물 때문에? 어, 진짜요? 사람들이 내 말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한번 만져봐봐. 한번 만져봐봐. 아니, 머리채를 저렇게. 언니 보면 약간 그 자연산 도덕 같이. 도덕처럼 잘 자랐더라고. 만져봐봐. 어, 진짜? 당겨봐요. 사람들 다 가발인 줄 알고 의심하시더라고. 다 내 머리예요. 아, 정말요? 숱하고 깜짝 놀랐네. 아, 한 번도 흰머리를 가리기 위한 염색은 해본 적이 없어요. 흑채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흑채 아니에요? 선배님, 가짜뉴스야. 어, 무서웠어. 나 이렇게 독한 떨어지는데 무서웠어요. 아, 좋아. 국물. 아, 너무 고소하잖아. 아, 좋아, 따뜻해. 아, 서리태 콩물 저렇게 따뜻하게도 먹는군요. 저는 차게만 먹어봤어요. 맛이 어때요? 나는 깜짝 놀랐어. 너무 와. 편안해서. 와. 너무나 담백해. 깔끔해, 그냥. 딱 몸에 좋은 것만 쫙 들어가는 그런 느낌. 확 자극적인 게 없으니까. 그 담백하고 무슨 고소한 맛을. 알겠다. 아주 아기 때 생각나. 이유식 같아. 이유식. 정말 엄마가 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맛. 와, 뭐예요? 와, 뭐예요? 아, 저희 아, 뭐가 온다. 코스로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어머. 와, 무화과 컵케이크. 야, 둘다 둠 푸딩인데. 둠 푸딩. 콩 크림 티라미슈? 티라미슈. 와. 어떻게 모양도 예뻐. 와우. 맛있겠다. 와, 콩크림 티라미슈. 맛있겠다. 와. 모양은 시루떡 같네요. 흑임자인가 봐요? 아, 그렇지, 흑임자. 와, 이거 진짜 아, 맛있겠다. 팥, 대박이다. 아, 콩 비지로 케이크 시트를 만들었어? 떡과 케이크의 중간 사이. 와.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맛있게 드신다. 아우. 진짜 촉촉하다. 그리고 해즈며 들어갔어요? 티라미수에는 커피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디저트와 식사와 마무리 커피 한 잔이 다 섞여 있는 맛. 아, 이거 흑임자 이거 되게 흑임자. 매력 있다, 얘. 아. 응? 조각 케이크 접시 들고 먹는 신분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아우. 맛있겠다. 아우, 이게 뭐예요? 콩크림이에요? 콩크림? 응. 비즈 들어가서 담백한 맛이 나요. 예상 외로 되게 부드러워. 이게 콩으로 해서 그런지 다 점잖다.
저희 거는 모든 제품에 콩비즈가 들어가 있어요. 아, 버터나 계란, 버터, 계란 우유가 안 들어가. 먹어도 속이 막 부담스럽다. 담백한 화장실에 못 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서 아이디어 왔겠네. 이런 걸 우리가 내야 돼. 이런 걸. 맞아, 맞아. 이런 걸. 저봐, 저봐. 안 드시고 보시고 계셔. 아. 케이크 같다. 돼지갑이 뜻다시 먹으니. 그러니까 저도 보고 싶어. 일렬 관람. 그지같이 나눠 먹자는 건 아니지? 나눠 먹자는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돼? 거의 똑같은 것 같다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드시는 거 보니까. 아, 그래? 네. 살아있는 먹방? 네. 근데 사실 옆 사람이 잘 먹으면 안 시킬 것도 시킬 때 있어요. 맞아요. 네. 네? 크림 묻었어? 그래? 그래? 어때요? 콩? 어때요? 콩? 콩? 감정 해줘요. 빨리! 감정 좀 빨리! 귀여워. 언니 너무 귀여워. 애기 같네, 애기 같아. 근데 영자는 지금 입에 뭘 물고 있을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나 혼자 와서 그런데 크림 묻으면 닦아줘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늘 같이 해줘요. 늘 같이 해줘요. 계속 묻히는 것 같은데. 우유 푸딩이야. 아, 설탕도 흑설탕 쓰고. 와, 맛있겠다. 와. 비주얼까지 너무 예쁘다. 이 하나하나에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네. 너무 부드럽겠다. 아, 뭐 맛을 얘기해야 되는데 쑥 넘어가가지고 얘가. 이불 빨래 쫙 하고 나서 깨우네. 딱 덮었을 때 그 느낌 네. 알잖아. 나를 감싸고 따뜻하면서. 와,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오, 맛있겠다. 아니, 콩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사장님? 네. 우리가 두유, 콩 생각하면 좀 이미지를 갖고 건강엔 좋지만 맛은 없을 거야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넣을 때 싹 다가와요. 근데 마지막이 너무 좋다. 마무리가 깔끔해. 양치질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아이스크림. 보통 시중에 파는 아이스크림 뒷맛이 좀 텁텁한 맛이잖아. 그게 없어. 깔끔해. 저희가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살짝 뿌려드시거든요. 손님들이 단짠, 단짠. 요즘 소금 아이스크림이 핫하거든요. 맞아요. 소금 아이스크림 네. 나오더라고요. 더 단맛이 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소금 넣으면 더 달죠? 이게 짭짤하니까 더 맛있다. 응, 아이스크림이 맛이 쫀쫀해지고 되게 부드러워. 정말 이거는 산책하는 맛이에요. 고궁 같은 데를 이렇게 덕수궁 동당길을 걷는 그런 맛. 그리고 이걸 보니까 입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자극하네. 입으로 먹는 시집. 아, 표현력 너무 좋다. 입으로 먹는 시집 같아. 먹티스트, 마티스트. 와, 이건 적어놔야 되겠다. 사장님이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레시피 조금만 알려줘 봐요. 레시피 조금만 알려줘 봐요. 아, 이게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물어보죠, 당연히. 한 번도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이게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어? 얘기해 주셨어. 비법까지 받으신 거예요? 네. 어, 너무 알고 싶다. 누가 그걸 해요? 제가. 혼자요? 네, 저희 직원과 제가. 손 한번 봐도 돼? 손이 좀 많이. 엄청 못 잡아가 보네. 엄청 못 잡아. 근데 비법 알려줘도 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네, 이렇게 되면. 네, 맞아요. 저희가 몇 번 사라졌어요. 대기업에서도 막 주방도 들여다보고 막 이 레시피를 따고 싶어서 많이 왔는데 못한대.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수고로움이 맛을 만든다라는 말. 맞아요. 수고로움이 맛을 만들어요. 멋진 말이네요. 이것도 적어놔야지.